기도드립시다. 보좌에서 영광 중에 계시며 이 땅을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시고 행하셨나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큰 구원이 이땅 회복되는 데는 3대 절기를 통해서 구약을 들어서 종말로 보여주시고 처음부터 고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이 아침도 유다의 왕국 히스기야 정권의 북방 환란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단에 가서 옷을 찢고 부르짖음으로 순교를 했나이다. 야곱의 길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줄 복을 다 부어줄 것이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선택받은 야곱의 종들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니 명령대로 심부름하는 충성된 종되게 이 아침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일을 망쳐버리는 악한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받는 종들만 되게 성령님이여 우리를 찔러서 쪼개서 무엇이 잘못됐으며 무엇이 문제인 걸 알려주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형상에 닮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여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를 통해서 은사로 권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나이다. 여기까지 와사오니 제가 고개를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태산 같은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서 저산 너머 안식을 땅을 상속하고 기업을 받아서 많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상 정보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정권, 히스기야 정권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북방 아수르가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북방 산헤립의 해방을 받고 37장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때는 이제 구약 연대는 BC 707년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시니라. 유다는 예수님 오실 지파인데 용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밤낮 참소하고 괴롭힙니다. 치고 돌았습니다. 유별이 다른 나라는 가만히 두고 유다만 괴롭힙니다. 집중 공격입니다.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요. 이 땅을 거짓말로 차지해서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실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거짓말.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입니다. 순종 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인데 히스기야 때 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로 히스기야 갈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갑니다. 자, 아수르 왕이 나기스에서부터 납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이제 이사 46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 구약에 아담도 예수고, 모세도 예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예수고, 모두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미리 나타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아담도 뱀한테 쓰러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몸을 가진 사람을 대신 보냈으니 뭐 번번이 쓰러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인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귀한테 끌려가서 지옥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시고 찾아왔습니다. 69일에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려고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죄만 알려주고 예수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발자취가 앞으로 갈 길이 영적 유다 세매장막의 동방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구약이 우리나라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58년도에 계시록 해석을 주시고 61년도에 군사혁명이 나고 14년 됐을 때가 75년도 이 재단이 기호를 세웠습니다. 3절에 아수르 왕이 나기스에서부터 납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큰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함에 하나님 섭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전쟁이 전부 세계적으로 네 번 나는데 1차, 2차 났지요. 제3차는 공중재림과 동시에 3차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때 4차 전쟁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윈모 수도구 곁에 섬에 3절 힐기야의 아들 궁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정치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임금 밑에 장관들이 이제 만납니다. 그 아수르가 보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이 신하들을 만납니다. 4절에 납사계가 그 아수르의 사신이죠. 납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좋게 말할 때 이제 끝내자.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너 힘 있냐? 우리하고 이길 싸움을 이기겠느냐? 막 공가치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이 대왕이죠. 자기들은 대왕이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몽둥이지, 몽둥이. 유다를 때려서 복줄였고 몽둥이 들었죠. 이건 이사 10장 5절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라 했죠. 또 아람 에브라임은 부지깨라 했죠. 그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구약에도 유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유다입니다. 뱀의 후손이 아수르입니다. 일곱 머리입니다. 그래서 납사계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는 신이 없으니까 유다를 둘러봐도 유다를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주변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신이고 보좌에 계시지 이 땅에 죄인들 인간에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나타나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참 아수르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고 땅에서 힘세다고 단주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지금도 인간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구원의 책인데 성경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예?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을 뭐랄까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 남쪽의 강대국 애굽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급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착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제단을 제해버렸지 하나님 집 솔로몬 성전은 잘 받들어 생깁니다. 그런데 북쪽의 아수르가 보고 히스기야 저 사람은 신당을 다 제해버렸네. 저 사람 망하겠네. 도와줄 신이 없겠네. 착각했던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한번 붙어보라. 그 유다왕 히스기야하고 산헤립하고 한번 싸워보라. 누가 이기는가? 그래 싸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겼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면 이깁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모세도 이겼습니다. 예. 히스기야도 이겼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도 이깁니다. 예수님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신이 없고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 아수르 왕과 네 얘기하라. 나는 네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그렇게 유다가 굉장히 약했던가 봐. 예? 말 2천 피도 없단 말이죠.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도 없고 탈자도 없고 그 힘도 없는데 항복하지 왜 버티느냐. 빨리 항복해라. 근데 하나님은 보좌에 충만한 신이신데 아수르가 못 봤죠.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아주 얕봤지요. 우습게 봤지요. 그럼 지금 소련도 한국을 우습게 보지요. 북한에서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유다가 뭔지 모르고 어제 북한 방송에서 청와대 불바다 만든대. 불바다 청와대 없애버리겠대. 날려버리겠대. 그 참 겁도 없이 부끄럽지도 않고 함부로 방송을 내보냅니까 그런 것을. 예? 청와대가 네 거냐 없애버리게. 그게 마귀는 교만이 꽉 차서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그 유다는 참 견디내기 힘들어. 막 사방 막 화살이 날라오지요. 또 유다의 핵심은 구이사 제단인데 용이 입을 딱 벌렸어요. 뭐 밤낮 참소에 고통을 주는 거야. 괴로움을.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정권이 유다의 정권에 모범적인 정권인데 예수의 왕국의 그림자인데 마귀가 그냥 두면 마귀가 아니죠.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귀에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겉으로 볼 때 참 창피하고 민망스럽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방합니다. 비웃었습니다. 춤볐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답도 안 주고. 왜?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죠. 어찌 애급을 의뢰하여 병거와 마병을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많이 믿어왔고 또 도움도 받았고 6.25 때 지금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북한이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로 작전권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미 전쟁은 75년도 이겨놨는데 실현 기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10절에 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왜 올라옵니까? 지리적으로는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데 내려오지 어떻게 유다가 낮은데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유다가 더 높아요. 축복의 산이거든요. 이 땅을 지배하는 산이기 때문에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유다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높다 이 말이에요.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보십시오. 이 말이 제정신 아니거든요. 무신론자가 여호와를 말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을 들어선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러니까 때로는 바벨론 왕도 하나님 종이라 했기 때문에 아수르도 하나님 종이요. 오늘 푸틴이도 하나님 종이라 이렇게 막대기로 쓰는 종이죠. 뭐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지 아닌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11절. 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이제 히스기야 정객들이 겁을 먹고 백성들이 들으면은 도망갈까 봐 야 우리끼리 이 뗏눈말로 중국말로 하자. 중국말로 중국말로 우리 얘기하자. 한국말 하지 말고. 그래서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그 성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납세가가 가로되 아수르의 신하가 말하기를 내 주께서 자기 왕 산헤립이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의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유다 사람 보고 대변 소변을 먹고 마시래. 이게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무시하고 업신적이기 때문에 이 똥이나 먹으라 이놈아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지 유다 사람들을 알기를 아주 개같이 취급해. 개가 똥 먹지 사람이 똥 먹습니까? 예? 이렇게 유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참수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랬어요. 마귀 국가들은 교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요. 이에 납사계가 일어서서 유다와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싸움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싸움도 안 했는데 이미 막 멸망받는 줄 알고 이렇게 공갈을 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렇게 아수르가 살려줄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또 일곱째 머리 소련이 이제 3, 4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유다를 중심한 알곡들은 하늘에 갔다 내려와서 잡습니다. 아수르 소련을 잡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알 필요가 없죠. 일곱 머리 짐승 아수르 망하는 징조가
유다의 풍년이 왔잖아요. 75년부터. 놀라운 사실이죠. 현재 우리가 쌀밥을 먹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흉년이 왔고 양식이 모자랐는데 7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자급자족이 됐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천혁 아들 낳았어요. 구이사스 아들 나왔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갭니다.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외친 사람이 하나님의 국가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재단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무신론입니다. 지금 은혜시대 장로교회에서 이를 이사야 설교 못합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건 역사라. 역사 수 있어요. 역대하에 분명히 32장에 히스기야 정권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것을 잘라다가 이렇게 종말이 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누가 누구보고 한 말입니까? 응? 저거들이 게이러 왔는데 거짓말쟁이들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면서 히스기야는 가짜니 우리한테 항복하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신이 많지요. 잡신들이 우상이 많잖아요.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 전성기는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칠대법에 따라서 일곱 머리가 나와서 시대시대마다 몽둥이로 쓰입니다. 그 마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유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목적은 유다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원수를 강하게 만들고 야곱은 미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마카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미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세 번 잡아갔어요. 주전 771년, 두 번째 740년, 세 번째 721년, 세 번 잡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남쪽을 볼 유다가 또 탐이 나.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자치러 또 왔어요. 하사한 말이, 야, 너 형 열 지파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잡아먹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붙였다. 그 너희들도 내 밥이다. 그렇게로 전쟁은 신사적으로 그래 항복하면 안 죽일 테니까 항복하라는 거죠.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싸움도 안 해보고 자기가 이겼다고 벌써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공산당 정권은 아주 이런 허풍, 좀 바람, 북방에 바람이 부는 이런 멸망을 받을 것들이 승리할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2장 보면 열국의 왕들은 모두 칼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지옥 불못에서 칼을 베개하고 잔다 했어요.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진리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칼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히스기야 정객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말도 말 같단 소리. 말이 말 같아 대답하지. 길도 아닌데 길로 가면, 길이 아닌 거 가면 안 되지. 말도 말 같지 않는데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의 힐기야의 아들 궁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정말 속상하는 일이요. 무실론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유다 보고 항복하라 하니 속이 상해서 옷을 찢었어요.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기의 말을 고하니라. 왕이요, 저 북방놈들이요, 우리 보고요, 대변 먹고 소변 마시래요. 응? 얼마 속상하겠어. 하나님 이렇게 삶을 붙였다고요. 지금 공산국가에 기독교 없지요? 다 잡아먹었죠? 나팔리에게로. 그렇게 세계 교회가 소련을 보기를, 그 나쁜 놈들 왜 교회를 다 불태우고 부자를 죽이고 교인을 다 죽였을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 그 하나님이 했다, 이게. 나팔 불었다. 붉은 말에 칼 들고 칼을 휘둘렀다. 그래서 계속 6장, 8장, 16장,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종말에 주님 재림할 때 있을 일이 예언서인데, 다시 예언인데, 이것이 74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배경에서 우리 제단이 세워졌는데요. 학계와 서가라서의 다리오 정권에서, 유신 정권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신론자지만은 하나님이 들었어요. 히스기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됐는데 너 그럼 하지 말고 엉뚱한 사람 세우면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나라가. 그렇게로 하나님은 누구로 들었어도 성경 1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된 지 14년에 히스기야 정권으로 전쟁이 났다. 그래서 75년도가 히스기야 14년이 되는 거요. 1961년도 군사혁명 더하기 14는 75년도가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북쪽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동방 땅 끝에서 부산에서 계수를 해석받고 그 다음에 64년도 계룡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단 애굽 땅 중앙제단 건축하고 7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예언서를.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사는데 어떻게 계룡산을 압니까? 그러니까 최소미애가 데리러 왔더라니까요. 나 몰랐지 뭔지요. 전혀 몰랐지요. 그들도 몰라요. 아, 이 역사는 학교에서 이루는 역사인데 경상도 사람 잡아다가 7년 공부시켜 산다는 거 누구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신 공주의 참새도요. 제 마음대로 못 죽어. 하나님이 죽어 이렇게 죽지. 예?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자살하는 거요.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데 뭐 잘되고 못되고 그 사람이 좌우 못해요. 하나님이 복도 주고 화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받고 돌진하자 그 말이에요.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것의 자랑이라. 그러면 우리 유다가 오늘 어느 나라냐? 일본이냐? 대만이냐? 어디냐? 아시아 세매장막에서 서면 안 되고 땅 끝에는 뭐눈 감은 소경도 뭐 지도본 놓고 짚으라면 땅 끝은 한국이라고 짚어. 확실하잖아요. 그 5000년 역사에 930은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75년도에 히스기야의 제단에 가서 기도해서 이게 그게 37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은빛 십자가 꽂아놓고 세계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응? 말이 말 같아 믿지.
지금 과학적인 세계 강대국이 얼마나 많은데, 핵무기도 없고, 응? 만날 비행기도 돈 주고 사오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나 그 말이요. 어제 뭐 공군이 제때기 뭐, 40대 뭐, 아유, 돈도 많기도 많지. 그걸 이제 사다가, 북한하고 싸운단 거죠. 근데 이미 이겨놨는데, 모르니까, 이제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가 군인입니까? 어른입니까? 소년이야. 목동이야, 목동.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보여줘요. 다윗에 기름을 붓고, 다윗아, 네가 가서 나라를 살리라. 저 사울이 못 쓴다. 저 키만 크고, 저 겁쟁이, 내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너는 나와 같이 살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 왔어요. 예? 근데 겉모습은 작아. 형님들도 무시해. 이세가, 다윗을 보고, 야, 다윗아, 너 형들 셋이 전쟁터 갔으니까, 소식이 궁금하다. 좀 갔다 오느라, 면회 갔다 오느라. 그래서 아버지 신부는 갔어요, 다윗은. 가서 보니, 전쟁이 말이 아니야.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질러도 사울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역사에서 격동을 받았어. 내가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나 좀 보내달라고. 나 좀 임금 좀 만나라고. 그 사울에게 데려갔어. 내가 가서 골리앗 잡을게요. 너 누구니? 나요? 저 베들렘 이세 아들인데요. 내가요, 예수님과 같아요. 그만 사울왕이, 아, 그런가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 아무도 못 가니, 왕도 저 기가 막혀. 이미 전쟁은 젖는 전쟁이고, 그렇게 했던 소년이 와서 간다 하니, 그러면 네가 가려면은, 내 창을 들고, 내 투구를 쓰고, 내 갑옷을 입고, 한번 가보라고. 예? 그런 마음이 또 왔어, 사울왕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게 다윗은 아닙니다. 나 키가 작고요. 이거 왕이 쓰는 거 내한테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난 내가 양칠 때요. 내가 곰을 이 손으로 잡았어요. 그게 왕이 뭐라고? 네가 그 몸으로 곰과 싸우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말머지로 보내본 거예요. 근데 정말 골리앗 잡아왔더라고요. 그럼 사울이가 기뻐야 되는데 신경질나. 아이고, 내가 잡을 놈을 저놈이 잡아가지고 나라 민심이 다 다윗에 가겠다. 그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야. 예? 이래 하나님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이 맞질 않아. 그 우리 재단도 이미 75년도 학계 서그라로 머리돌로 태산을 평지 만들고 은총이 골짝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은 그래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한다 했어요. 머리돌 앞에 태산이 평지돼. 그 이 지구촌에 머리돌이 어디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어요? 보좌에는 예수님 손에, 땅에는 수르바벨 손에, 구의사 재단에. 그래서 우리가 75년 승리해놓고 또 이겼다는 풍년을 또 풍년 쌀밥 먹고 있잖아요. 아수르 망했다는 징조를 줬거든요. 이건 뭐 용티부동입니다. 뭐 사람이 고칠 수도 없고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만들 정했는데 이게 일곱 명 신의 역사입니다. 그럼 쓰임을 받는 종들도 다 알까요? 모릅니다. 다 알면요 교만해 안 됩니다. 그때 알려줍니다. 역사는 여호와 신이 하시고 종들은 신부름 하는 거지요. 그래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막 닥치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힘을 주도록 해.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일은 순종밖에 없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 그래요, 순종해요?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해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뜻이 안 맞아도, 내가 아는 지식이 안 맞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순종하겠냐고요.
그 지대 놓은 사람 마친대 못 마친대? 마친대요? 그 순종해야 되지. 그런데 마칠 것이 않아. 꼴대기를 보니까. 다 늙어 빠진 게 뭐 하겠어? 그 하나님은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대. 구의사 지대 놓은 사람이. 예? 아, 그분이 한다는데 누가 막아? 역사적으로 안, 하나님이 안 한 일이 못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또 안 믿으면서도 성강 잡으러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그 부르잖아요. 그 무소불능한 그분이 이게 성경을 예언했는데 응? 종말을 빠짐없이 그분이 이루지 누가 이루어요. 그 37장 봅시다. 자, 히스기야 호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 안 하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 때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냅니까? 응? 예수님은 착 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야,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해라. 그 기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세일성가가 강건여사 기도입니다. 응? 가사가. 받았어라 해 받았었는데 자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어요? 신하들이 와서 산헤립이가 막 욕설하고 뭐 똥을 먹고 막 이런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뭐 열받아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옷 회개하고 통회하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굵은 배옷 그, 막, 계시록 11장 3절에도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현재 기쁨이 없어 슬픔이 많아요. 공격을 받아요. 마귀로부터요. 항상 그슬려요. 꼭 장작개비 불타는 식으로. 겉이 꺼매져. 타서. 볼품이 없어요. 손만 대면 꺼멍이 묻어. 네? 장작개비는. 그래서 장작개비 만질 때는 부지깽이로 이래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에 뭐 묻을까봐.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역사는 전의 역사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전에 없는 것은 요 마귀 집이에요. 그 우리 한국이 이 재단의 보배요. 학계 2장 6절에 만국 보배가 오는 재단인데 우리만 아니고 세계가 살아요. 구의사 재단이. 그래서 애굽 땅 중앙 재단이고 빼다개가 변화체 되는 말씀 재단이에요. 에스겔 37장 같이. 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단체 역사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께로 보내며, 열쇠는 이사야요. 왕은 국가의 대표지, 하나님의 종은 왕이 아니에요. 이사야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지에게 알려주고 해요. 그 아브람도 선지랍니다. 소돔 고모라 불탈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아브람에게 신방 와서. 알려줬죠? 그래서 아브람이 아이고 하나님 그 내 조카 노시 사는데요. 살려주세요. 알았다. 살려줬어요. 중보기도죠. 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예를 들면은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빠졌어. 그게 못 낳아. 국가가. 그게 우리 계시록 11장에 큰 이적이 택민보호가 한 여자가 해를 입어서 아이를 해산해. 아파서 막 부딪히죠. 근데 앞에 용이 딱 입을 벌리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이 큰 전쟁이요, 지금요.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당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이거 도망갔다고 해결하는 게, 해결 안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이루어야, 영적으로 인격 장성도, 철저한 것에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영적 훈련을, 그게 시련 시간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하나님 맞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성겨도 종이 중간에 있어야 돼.
선지자가. 예? 그래서 예수님도 대선지자요. 하나님 종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그 구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종이지만 영이시니까 몸이 없어서 그 이사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16 선지서가 다 예수가 쓰는 종들입니다. 납사계의 말을 들었었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 적, 이 해방제, 성령 해방제 있죠? 예, 마귀는 하나님을 해방해요. 아수르가 하나님 해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들으실 거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 적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열쇠는 기도지요. 우리 세일성가가 올라가면은 계시록 5장 7절에 금향도 있죠. 금향도. 예수가 책을 받을 때 보좌비 향로가 있어요. 그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를 올리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향로가 기도 그릇이 쏟아지면은 신원하지요. 그러게 짐승 국가를 다 불태울 때에 하나님 백성들 많이 맞아 죽고 찔리고 고통받고 해방받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준다. 신원해준다. 그래서 마귀를 들어서고는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영적인 마귀가 육적으로 공격합니다. 순교시킵니다. 그 육적인 세상에서는 슬프잖아요. 젊을 때 맞아 죽었다. 옥에서 죽었다. 찔려 죽었다. 뭐 전사했다. 슬프잖아요. 그걸 다 보상해 준다 그 말이죠.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답이 왔네요.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왕에게 가서 전해 주시오. 겁먹지 말라고. 7절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수르 산헤립은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하나님이 적자 작정됐어요. 납사계가 아수르 왕이 나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님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적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렇게 애굽에서 도움을 줄 것 같다. 애굽이 치고 온다. 치러 온다. 그래서 북방 아수르가 전쟁하러 왔다가 세계전쟁이 됐단 말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한 말에 속지 말라. 하여튼 공산당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로 싸우고 살다 죽어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그래도 최고야. 하룻밤에 죽을 것이지만은 최고로 가는 거예요. 좀만 있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죠. 나의 열조가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왕과 이와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하여튼 아수르 통치 전성기에는 모든 국가들도 항복했어요. 지금도 일곱 머리 열불 공산 국가들은 다 칼 막스 무신론 사상이니까 푸틴에게 다 복종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이 내 생물이거든요. 스랍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죠. 강대국 하나님 아닙니다. 강대국은 몽둥이고 주는 천하 만국에 천하 하늘 땅 하늘 밑에 만국 많은 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제 나타내시란 거죠. 하나님 저 아수르 전임이요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답니다. 하나님 나타나세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만 천지 마음을 창조했지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이요? 자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연이 뭐예요? 자연. 우리 자연 세계 살지만은 말이 자연인데 이 땅이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이 스스로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 연자는 그러할 연자거든. 스스로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피조물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 영이신데 뭐 불꽃 같은 눈인데 보고 계시죠.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다니엘도 70년 깨닫고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대표기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대표기도.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우상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만국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만 참신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게 성가 51자입니다. 천지만물 지은 여호와. 여호와가 이 땅을 천지만물 지었다.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여 하옵소서. 그건 이 가사가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신이다. 만물을 지으셨다. 그걸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아수르를 박살 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시간표가 짜여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종말에 1975년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 이사야 11장 만민의 기호로 세워졌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65년에 유다 원수 망하고 처녀 잉태가 징조고 그 성탄절이 징조란 말이요. 한국의 원수 북한 중공 망하는 징조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성탄절이 이사야 7장 14절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예언인데 인간이 어떻게 알고 믿어요? 못 믿어요?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성탄절은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 오지만은 성탄절의 목적이 뭐이며 원인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주구주 났었대. 우리 구주 났었으니까 좋아서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고맙다고 그래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사 7장의 원뜻은 원수 없을 징조예요. 원수. 유다 원수. 아람 에브라임 원수 징조. 없을 징조. 또 8장은 아수르 없을 징조고요. 이사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아수르를 망한다는 거. 그 예표가 징조가 됐잖아요. 퍼적이 됐지. 예표가 퍼적이 되고요. 그래서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제단에 가서 옷을 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답을 안 주고 답은 꼭 종에게 이사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가 하나님 역사 순서가 하나님이 개인 개인 기도 듣지 않고 전부 모아가지고 대표 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도 기도했지만은 히스기야 기도 답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그렇게 이제 시온 사상은 하나님 사상이기 때문에 마귀 사상을 멸시해야 됩니다. 아수르나 공산주의나 인물론이나 무신론을 배척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가 WCC가 따라가니 이게 이제 큰 음자가 돼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우리는 아수르 싫어요. 우리는 공산당 싫어요. 강원도의 이승복군이 나 공산당 싫어요 하니까 공산당 공비들이 그 어린애를 입을 찢어 죽였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는 그래. 자, 잔인해. 그래서 머리를 흔들었어.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였겠냐? 아수르야, 네가 소리를 높이며 너는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였겠냐? 이 뱀새끼야, 이 독사새끼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해방하느냐?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 이사야, 유다를 네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느냐? 24절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교만이 대단해. 아수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공산당이 이 지구를 물론 후산년 반에 차지하지만은 그 속에 그 교만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그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면서 공산당 아수르의 정체 아수르가 무엇인 것을 말합니다. 이 일들은 내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지예정 이사 41장 4절에 태초부터 만들 정했어요. 이 성경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교만하고 히스기야 왕 때도 솔로몬 왕의 우상을 철폐 못하고 그 뿌리 우상 뿌리가 남아 있어. 그 하나님 아수르를 보내서 유다를 쳐요. 그래서 유다가 많이 부서졌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미 다 잡혀갔고. 그렇게로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갖다 썼느니라. 우리나라도 10일 한란 나면요 절반 잡혀가지요. 소련이 내려오면요 그때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너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게 아수르는 하나님 몽둥이인데 몽둥이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하는 건데. 근데 지가 다 하는 줄 알고 교만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하나님이 아수르 코를 깨어 자갈을 네 입에 먹여. 왜? 깨물까 봐. 입을 못 쓰게 입에 자갈을 물려 말같이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수르는 이런 놈들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열절부터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선지국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금년이 언제요?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전쟁 나는데 그 해 금년에 아수르 망하는 징조가 왔어요. 뭐 징조가 내용이 뭡니까?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풍년 준대 풍년. 그래 우리나라 7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때 농림부 박사들을 인도네시아 보냈어요. 너 거기 가서 따뜻한 지방 가서 벽품종 신품을 개발해. 신품종. 그래서 만든 거지 통일배살이야. 통일배살 뭐 봤어요? 알랑배살 같이 살이 길고 그 통일배살은 키가 작아요. 난쟁이라. 그 어떻게 옆으로 번성하는지 막 물이 안 눈에 물이 안 보여. 뭐를 심을 때는 똑같이 심었는데 옆으로 막 퍼져나가. 그래 많은 결실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단점이 있어요. 벼가 손만 대면 떨어져 버려. 그게 많은 허슬이 돼. 그 나중에 다시 또 개량해서 안 떨어지고 또 맛도 좋은 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농림부 박사들이 그 개량품을 잘 만들어. 까만 쌀도 만들고 까만 쌀 흑미 있죠. 그 만들어 품종을 만들어서 그래서 풍년이 왔어요. 그때 제가 임평에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임평이 경상북도서 새마을 1번지인데 농촌에 마을이 십자 도로가 생겨지고 꼬불꼬불 길에다 곤치고 초가 지붕 벗기고 쓰레기도 입히고 전부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어요. 그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전에 쓰던 농창고가 모자래. 그래서 국가에서 벼를 수매해서 야적지에다가 운동장에다 막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그렇게 지들이 또 모여들어. 지들이 거기도 고양이가 또 와요. 지다 먹으러. 언덕 동네만 지가 모이고 고양이 동네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창고에 쌀을 집어넣는데 나락을 그때 작업자족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이제는 막걸리도 쌀로 만들어 먹어라. 과자도 쌀과자 만들어라. 라면도 쌀라면 만들 쌀이 많으니까. 이것이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2년에는 제2년이 희시가 15년이죠.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모든 나무는 3년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어놨기 때문에 그냥 따먹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그렇게 역사는 그날 밤에 끝났는데 35절에 36절에 18만 죽었는데
징조를 왜 오래 주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는 금년이 죽은 그 송장을 금방 볼 수 없고 오래 있다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그 피하여 남은 자가 애굽 땅 중앙재단이요. 하나님 사명을 줘서 맡겨놨어요. 다 떨어져도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이 초막질 열매인데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게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못하니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 이사 9장에도 다윗의 왕국, 예수 왕국도 여호와 열심으로, 여기 소련이 망하는 것도 여호와 열심으로, 그다음 62장에 왕권도 여호와 열심으로,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은 서울 예루살렘 한 살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이는 서울을 불바다면다고 거짓말 공갈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살도 못 쏜다 했는데 그 못 쏘는 게 맞죠? 쏘면 안 되죠? 그 김정은이 미사일 못 때려 때리면 한 천군이 미가엘이가 되돌렸지만 평양이 불바다 돼. 예? 받아치면요. 그러니까 한 살도 못 쏜다. 아멘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집은 내가 지키지. 구의사는 하나님 집인데. 예?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당시도 됐어요. 이 히스기야 당시도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 그곳이 자주 재현되거든요. 종말로 옮겨와서 그게 75년도에 소련은 망했어요. 우리는 풍년 징조를 먹고 있어요. 그 이성이 이성에 이르지 못하니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 조건이 뭐냐? 왜 이렇게 보호하느냐? 종 때문에, 다윗 때문에, 스룹바벨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미가엘이 나가서 아스로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맞아요? 누구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수르가 큰 설치다가 송장됐어요. 이것이 오늘의 종말에 우리 한국을 들어서 소련과 싸울 때에 머리돌로 태산을 평지 만들어 어느 성경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37절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이게 신사참배거든요. 일본도 자꾸 야속군이 신사참배하잖아요. 그 공산당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력의 신이잖아. 그렇게 니스룩에 모여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버지 잘못했네요. 죽으세요.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삿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그 정치 배경에서 유다가 승리했어요. 종말을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고했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사야 36장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가면은 바벨론 잡혀갑니다. 히스기야가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늘의 메시지가 예수를 소개합니다. 내 아들 예수가 아담으로 가면은 유대 강야에서 위로한다. 재림은 동방산에서 아람단 소식이 나간다. 이렇게 둘로 초림과 재림을 갈라서 예언했어요. 그만 치봅시다. 자,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약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나이다. 인간이 막을 수 없고 마귀가 막을 수 없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이제 동방역사도 히스기야 14년에 된 것 같이 종말이 이루셨나이다. 오늘 북방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저것들은 하나님 몽둥이요 부지깽이요 도끼와 토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고는 던져버릴 것인데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울고 옷을 찢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징조를 주셨나이다. 원수 없을 징조를 풍년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주의 사다가 아수르 군대를 다 죽였나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승리가 이루어졌나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승리요, 여호와의 승리요, 동방역사요, 이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수르바벨의 역사, 중앙재단의 역사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남은 종들, 성령에 충만한 종들, 말씀에 충만한 종들, 지혜에 충만한 종들 되게 하여 열매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